우리 토요일 날 수많은 원외 당협 위원장들이 다 모이셔가지고 네 분의 당권 주자들을 모셨죠. 그래서 토론회를 하셨어요. 즉답회를. 자, 네 명의 후보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발언을 한 후보는 누군지, 그게 어떤 발언이었는지 이거 말씀하기 좀 곤란하시면, 그러면 각각의 후보 중에 좀 인상 깊었던 발언들 어떤 게 있었습니까? 난네 명한테 했던 공통 질문 중에서 그게 있었어요. 무인도에 갇히면 누구랑 탈출할 거냐? 재밌었어. 아, 그거. 그래요? 네. 재밌었어. 좋네요. 예. 네. 근데 누가 1등 했는지 알아요? 누가 1등이에요? 윤장현 후보. 아, 뭐든지 할것 같아서. 아니, 일단은 뭐 답이 재밌었는데 일단 무인도에 갇혀 있으면 너무 심심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윤상현 후보는 워낙 재밌는 사람이라서 재밌죠. 구조 헤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시간을 무료한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되니까 윤상현 후보가 좋을 것 같다라는 아, 누가 답변도 있었고, 그런 답변을 했어요? 그건 한동훈 후보가 그 얘기를 했었고, 한동훈 후보가 그런 답변을 그 했어요? 다음 윤상현 후보였나? 윤상현 후보가 원희룡 맞아요. 그게 후보랑 재밌었어요. 같이 탈출하고 싶다. 왜냐면 원희룡 후보는 섬 사람이니까 탈출 잘하지 않겠냐. 뭐 이런 답변도 있었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라이트하면서도 재밌게 잠깐만요. 이건 받아들였죠. 나경원 후보는 뭐라고 했어요? 나경원 후보도 윤상현 후보 얘기했던 재밌을 것 맞아요. 같아서? 처음에 아니요, 딴 거였는데. 나경원 후보는 원희룡 원희룡 후보가 선배. 나경원 후보였고, 맞아. 뭐라고? 원희룡 후보가 나경원 후보였고, 나경원 맞아. 후보도 원희룡 후보 했던 것 같아요. 잠깐만. 예, 내 기억에는 잠깐만. 그런데. 나경원 후보는 원희룡. 네. 뭐 왜? 왜였지는 나경원 후보가 원희룡은 제가 기억이 안 나고, 관심 없었구나. 원희룡 후보가 나경원이 좀 재밌었어요. 제일 가벼워서. 맞아. 그거 좋다. 무인도에서 탈출하려면 탈출. 그게 제일 가벼워서. 제일 가벼운 사람하고 해야지 탈출하기 쉽다. 그러니까 뭐 쪽배 같은 거 생각을 하셨나 그런 것 보지. 같아. 뗏목 같은 거 타고 가는데 제일 맞아. 가벼워서. 가벼워서. 근데 뗏목이라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으니까 다행이지. 한동훈 후보는 윤상현. 이게 제일 재밌을 것 같아. 재밌어서. 윤상현 후보는 원희룡. 원희룡. 섬 사람이니까. 섬 사람이라서. 제주도 제가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 원희룡 후보랑 윤상현 후보는 탈출하는 얘기를 해요. 둘 다. 누구랑? 원희룡 후보랑 윤상현 후보는 원희룡 후보는 그 이제 가벼워서고 윤상현 후보는 이제 그 뭐지? 섬 사람이라서라고 이야기하는 섬에서 출신이라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탈출에 유리한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탈출. 자신의 탈출하는 게 유리한 거. 근데 한동훈 후보는 거기서 놀 생각을 하는 거기서 거야. 놀 생각을 해. 내가 탈출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있는 동안 즐거워야 된다. 그래서 윤상현 후보가 재밌으니까 같이 즐겁게 있겠다. 너무 그것까지 분석하지 마. 아이고 재밌더라고요. 나는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정착할 생각과 나갈 좋아. 생각과는 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미리 할걸 했네. 아, 정말. 그래요? 문자로 바로 들어와가지고. 이 얘기가 더 재밌네. 아니, 이게 진짜 재밌었어요. 요 질문은 또 혼나야 돼, 또 혼나야 내가 이 돼. 질문 누가 골랐어요, 근데? 이 질문 누가 정했어요? 난 재밌었어. 제일 재밌었어. 그거? 이 얘기가 제일 재밌네. 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 진짜.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전당대회가 좀 이런 걸로 좀 이렇게 위트 있고 유머 있게 좀 했으면 야, 좋겠어요. 아니, 이거 같은 당 사람들끼리. 최고야. 이거 제일 재밌네. 너무 재밌었다니까. 자, 그리고...